투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미니 테스트 2-5일 랜달프 씨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해주신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에 감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선생님을 세입자로서 높이 평가하셨고 우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아래층에 살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시작했기에 아버지의 집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모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되는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기 전에 우리는 선생님께서 직접 그 부동산을 사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기타 비용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절감 때문에 시장 가격에서 합리적인 할인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틀림없이 기꺼이 고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집은 매우 가치 있는 임대 부동산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세입자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대부분 상쇄될 것입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면 10번지 월 31일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제니퍼 마우턴 드림 미니 테스트 2-5 대략 6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버스 뒤편 어딘가에서 나타났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우리 사이에 자신의 큰 쇼핑 가방을 놓았다. 나는 버스 운전사가 거울로 그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남자는 어떤 것도 훔쳐 달아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낡은 외투와 내가 내 코르된 바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버스의 열기가 내 신발 밑창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눈을 감고서 그 온기가 내가 그를 잇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때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내 팔을 건드렸다. 실례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친절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여요라고 그가 말했다.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가 말을 했을 때 나는 나에 대한 그의 걱정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느낌은 새롭고 생소했다. 버스가 멈추면서 가스 소리를 냈고 그는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났다. 나는 여기서 내려요라고 그가 말했다. 남은 크리스마스가 오늘 밤보다 더 낫기를 바라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나에 대한 이 드문 걱정을 꼭 붙들고 싶었다. 미니 테스트 2-3 여러분의 스포츠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감도 또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런 예전에 더 안전한 방식이 제법 잘 분명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으니 아마 그냥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계속해야 할까 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 이르게 해준 것이 미래에는 효과가 없거나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싶은 곳에 이르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텍사스의 옛 속담에 있듯이 만약 여러분이 늘 하는 것이라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뿐이다. 여러분의 노력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포츠에서 다음 달, 내년, 혹은 5년 후에 있고 싶은 곳에 쏟아야 한다. 여러분은 다음 수준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기량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미니 테스트 2-4 초등학교를 회상해보자.
여러분의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떤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위해 손을 드는지 보려고 잠시 멈추곤 한 것을 기억하는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적극적인 학생이요. 오.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곤 하고 교실 뒤쪽에 있는 덜 적극적인 몇몇 학생들이 손을 반쯤 위로 얌전하게 들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혼자서 잘난 채 하는 학생을 다시 시켜야 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소심한 학생 중 한 명을 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학급에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소심한 학생을 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심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 중 더 많은 학생이 기꺼이 손을 들게 된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은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흔히 한두 가지 강력하고 분명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왜 그다지에게 닥친 맨 걸치 화재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방어용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아이디어들은 그것들이 문제의 요소들과 약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로 불과 싸우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소심한 학생들로 자신들의 즉두옆 책상에 앉아 있다. 미니 테스트 2-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 내부자의 개념이 문화 외부자의 개념과 대비될 수 있는 다소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문화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 유용했다. 현대의 학문은 이러한 대비의 복잡성과 그러한 흔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둘로 나누기의 핵심에 놓여 있는 상당한 주관성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과 연주자가 음악과 상호작용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의 문화 기반 차이는 자주 민족 정체성이나 지리적 위치에 의해 설명되며 이는 결국 범주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복잡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고 상당한 집단 내 다양성을 가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음악 처리에 대한 뇌 기반 이해를 고려할 때 잘 들어맞지 않는다. 미니 테스트 2-6. 시, 음악, 회화, 즉 모든 다양한 예술의 산물을 회화에서는 색깔, 음악에서는 소리, 시에서는 리듬 있는 단어의 특정한 기술적인 특성으로 보호해 동일한 정해진 양의 상상력을 단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많은 대중적인 비평의 실수이다. 이렇게 하면 예술에 있어서 감각적인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술에서 본질적으로 예술적인 거의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각 예술의 감각적인 소재가 다른 어떤 것의 형태로 바꿔 말할 수 없는 미의 특별한 측면이나 특성, 즉 종류가 뚜렷이 다른 인상의 체계를 그것과 함께 가져온다는 정반대의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모든 진정한 미학 비평의 시작이다. 예술이 순수 지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순수 감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상상적 사유를 다루는 만큼 감각의 특별한 능력 그 자체의 종류 차이에 상응하는 미적 아름다움의 종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예술은 그 각각의 독특하고 바꿔 말할 수 없는 감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상력에 도달하는 그 각각의 특별한 방식, 즉 각각의 소재에 대한 그 각각의 특별한 할 일을 가지고 있다. 미니 테스트 2-7.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을 도울 수도 있는 리허설의 한 형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즉 어떤 경험을 말로 옮기기는 그 사건을 사람의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정적인 경험은 당연히 이야기하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렇다면 감정의 격변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인지 및 학습 과정을 위한 수단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체계화하고 흡수시킬 수도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이 그 격변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단 어떤 사건이 인지적으로 흡수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더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일단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 잊을 수도 있다. 미니 테스트 2 대신 옵달. 위의 그래프는 성별에 의한 영국에서의 건강 및 운동 항목에 대한 평균 연간 지출액을 보여준다. 영국 여성들의 평균 연간 종합 지출액으로 1910파운드가 소요되었고, 이는 1655파운드가 소요된 남성들의 평균 종합 지출액보다 더 많았다. 여성들은 운동복, 연간 405파운드,과 개인 트레이너, 263파운드,에 남성들이 두 가지 항목 각각에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으며, 남성들은 두 가지 항목 각각에 324파운드와 172파운드를 썼다. 보조제와 체육관 회원권은 남성들의 건강 및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의 원인이 된 두 가지 항목이었다. 여성들은 자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보조제에 할애하였고, 운동복이 이를 뒤따랐는데, 전자, 보조제에 지출된 금액은 후자, 운동복에 지출된 금액의 두 배보다 적었다. 조사된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있어 평균 지출액이 가장 낮았던 것은 식단이었다. 미니 테스트 2 대신 오구. 이탈리아 예술가 머리서 머즈는 1926년에 이탈리아 토론에서 태어난 조각가이자 화가였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아르테 포베라, 가난한 미술, 운동의 유일한 여성 예술가였는데, 이것은 1960년대 후반의 토론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운동이었다. 그녀는 뜨개질과 끈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간의 수공예를 흔히 사용하며, 그 운동에 독특하게 여성적인 관점을 불어넣었다. 머리서 머즈는 아르테 포베라의 선구자인 남편 마리오 머즈 1925-2003의 그늘에 자주 가려져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술관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40대가 되어서야 미술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엌에서 알루미늄으로 리빙 스컬프처즈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그녀의 작품은 1967년에 토론의 파이퍼 클럽에 최초로 전시되었다. 결혼 전의 성을 포함하여 머리서 머즈의 젊은 시절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르테 포베라의 선구적인 예술가로 뒤늦게야 인정을 받았지만, 머리서 머즈는 인생의 후반기까지도 직업을 계속했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미니 테스트 2 대신 오실비 20세기 후반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줄어든 것은 동물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한 세기 전 동물 보호주의의 첫 번째 큰 물결 동안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목격되었던 것에 필적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틀림없이 그것을 능가했다. 과학이 동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초래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말에서 자동차로의 변화,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 생활로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을 운송이나 식품 제공자로서의 실용적인 역할에서보다는 동료와 가족 구성원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종식되어 산업화된 국가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과 생활 필수품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방되었다.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동물을 때로는 매혹적인 자연의 존재로 그리고 때로는 공감하는 인간화된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다른 요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든지, 동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변화는 대중의 이해 변화를 강화하고 강조했다. 미니 테스트 2 대신 53. 군대의 군복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다. 그것은 국가와 긴밀하게 동일시되고 그 통일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대의 군복은 그것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군복이 전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중요한 다른 고려 사항들과 견주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야물커, 터번,
그리고 다른 종교적 의상들이 허용되지 않으면 유대인, 시크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그들의 조국에 봉사할 기회가 둘 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서로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이다. 군복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적 상징물들이 그 사실을 반영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는 없다. 게다가 그저 머리쓰개의 차이가 집단적 연대를 손상시킬 것 같다면 피부색, 억양, 그리고 이목구비의 차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우리는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군복을 버려서는 안 되는 한편, 그것 군복은 진정한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필요 조건들을 수용하기 위해 적절한 수정의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들 필요 조건들 이 군대의 효율성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이다. 미니 테스트 이 대시 노십사.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지 않는 점고 경험이 부족한 시간제 직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인력으로 산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업무의 극단적인 정형화이다. 업무가 정형화되면 각 노동자는 경영진이 마련한 지시에 따라 제한된 수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노동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나 기회를 최소화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없앤다. 이런 종류의 표준화는 고용주에게 다양한 이점을 준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를 늘리고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임금 비용을 줄인다. 단순화된 일은 빨리 학습될 수 있어 고용주가 숙련된 노동자에게 덜 의존하게 한다. 업무의 정형화는 결과의 균질성을 증진하는 능력 때문에 패스트푸드 회사에 특히 유리하다. 대규모 광고 캠페인은 패스트푸드 고객에게 음식 및 서비스에 관한 특정한 표준과 예측 가능한 종류의 경험을 약속한다. 미니 테스트 이 대신호 실보. 개인은 자신과 일체감을 가지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의한 흡수, 비방 또는 비뚤어진 유형화를 당하게 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고 보호받지 못한다. 식민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담론은 그보다 앞서 정치적 공동체의 자치권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는 전제 조건으로 그 자체를 유지하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권리를 그야말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만약 인권 헌장이 힘 있는 자들 편에서 정복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약하고 취약한 구성원에게 자율권을 주는 도구, 인권 헌장이 의도한 바로 인식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권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귀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유엔 인권선언 16조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편, 29조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니 테스트 이 대신호 16. 우리는 자신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관찰해왔다. 그들의 동료는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기술을 통해 비공개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극복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흔히 답답하도록 불가사의한 상태를 유지한다. 몇몇 내성적인 임원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는 속도 때문에 문제는 악화된다. 조직의 시간은 갈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능력에 관한 자신의 설득력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매우 재능 있는 실리콘밸리의 임원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열정으로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부하 직원들에게 그녀가 무엇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들은 도대체 알지를 못했다. 그녀는 자기 표출을 위한 적절한 전달 수단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미니 테스트 이 대신호 17.
관객들은 자신들이 화면 속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화의 음식물이 누구에게나 심지어 배우들에게도 정말로 실제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불신을 유예해야 한다. 여기에 영화 음식의 사회적 차원이 있다. 배우들이 무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은 음식을 맛있거나 생소하거나 역겨운 것으로 부호화하면서 음식 경험의 질을 평가한다. 속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객에게 그들의 음식을 즐기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혹평하도록 가르친다. 만약 먹는 이미지가 불쾌한 것으로 부호화된다면 관객이 매력적인 맛의 경험을 상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니 테스트 2-50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붕괴시키고 있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과정이 더 포괄적이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 사실 오히려 인공지능은 민주주의와 자본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의 조작을 지원하고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초대형 경제 권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뉴스 항목. 정치 후보 또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결정하는 데 알고리즘이 사용될 때 의견과 투표는 바뀔 수 있고 잠재적 정부가 만들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 알고리즘 검열은 대부분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기업들은 관리와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민주적 과정을 벗어나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동일한 이 기업들은 또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의해 우리와 우리 정부의 자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미니 테스트 2-59. 고고학자는 인공유물이란 무엇이며 무엇은 아닌지를 규정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게, 인공유물은 대부분의 좋은 것, 즉 발굴이나 답사로부터 특별히 내세울 가치가 있는 것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것이다. 이 범주 안에 우리는 가장 초기의 석기로부터 도기, 무기, 보석, 의복, 그리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휴대 가능한 그 밖의 거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몇몇 인공유물 및 그것과 연관된 것은 이동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유구라고 부른다. 수로 같은 것은 유구인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일치 훼손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동할 수 없다. 출입구, 화덕, 돌 재단,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그다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이 뭔가 중요한 것임을 알 때 그것도 또한 유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하나의 돌은 돌이고 두 개의 돌은 유구이고 세 개의 돌은 성벽이다라는 고고학적인 공리가 생겼다. 미니 테스트 2-20. 마케팅은 몰입, 즉 시간 경험이 느려질 정도로 인공물을 수반하는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데까지 이르는 깊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에 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몰입은 그 기계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그것은 마치 신체의 연장인 것처럼 작동한다. 인터넷 서핑을 할 때, 그것 몰입은 기계와 상호작용성에 의해 촉진되는 중단 없는 일련의 반응인데, 본질적으로 즐거우며 자의식의 상실이 동반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 소비자 경험을 권한 부여와 통제라는 느낌과 연결하려고 하지만, 운전의 현실은 간간이 일어나는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체증, 운전 중 분노, 그리고 자동차 운행 비용 상승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기억할 수 없는 비밀번호 때문에 괴롭거나 이메일에서 스팸을 제거하는 일상의 잡무에 짜증이 나거나 스파이웨어, 쿠키, 바이러스의 결과에 대처하며 어찌할 줄 모를 수도 있다. 경험적 소비가 제공하는 몰입의 도취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사무실의 일을 줄이지 않고 집에서 일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추가 노동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잘 나가던 시절에 자신들의 몰입에 도취 상태를 지속시켜 줄 소비자의 꿈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부채의 불안정한 벼랑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니 테스트 2-노 21. 항공 여행의 성장은 20세기의 주요 세계 발달 사항 중 하나였다. 이 경향은 21세기에 들어서 지속되어 왔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속될 것이다. 런던의 히스로 공항 같은 주요 국제공항은 이제 매년 수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한다. 이것은 공항의 기반 시설과 국경보안 검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영리 업체와 통제 당국 사이에 끊임없는 압박 긴장을 만든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승객 만족도와 수익성을 증진하기 위해 승객의 신속한 착발, 과정, 통과를 추구한다. 그 결과 정부 당국은 승객의 여권 심사대 통과를 수월하게 하라는 정치적, 재정적 압박을 받지만, 또한 이 민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경과 국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여권 심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제1선의 보안 과제인데, 그것이 입국하려는 승객의 국적과 신분을 빠르게 알아내는 1차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정보가 규명되고 나면, 통제 당국은 계속하여 국가의 이민법상 승객의 입국 적격성을 알아낼 수 있다. 미니 테스트 2-노 22. 일부 학자들은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가 가진 힘과 가치는 인지된 비심판적 정서적 지원에 기초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그먼드 프로이트와 그의 딸 애너는 둘 다 개와 함께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이러한 유대가 어떻게 그들에게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 관해 가르쳐 주었는지에 관해 썼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여건에 기초하여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덕을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를 특별히 의미 있게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격, 형성기의 정서적 결핍과 학대의 과거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상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 간의 우정 안에 내포된 유대 관계는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더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 반려동물과의 우정은 또한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거나 혹은 한정된 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자양분의 원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끔찍한 곳처럼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모두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유대,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바로 그 본질을 형성하는 유대를 필요로 한다. 미니 테스트 2-노 23.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탄력성을 인식해왔다. 좋은 시간은 짧은 것처럼 보이고 나쁜 시간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점에서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의 길이는 그때가 얼마나 좋거나 나쁜지에 연계되어 있다. 신경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우리는 그 순간의 시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일에 관한 우리의 회상이 우리가 시간이 느려졌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뇌가 하드드라이브에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해보라. 삶이 따분할 때 그 하드드라이브는 보통 양의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에서처럼 우리가 겁이 날 때는 우리 내부의 비상사태 운영자인 뇌 편도체가 기능을 발휘한다. 우리의 뇌는 엔진 덮개가 찌그러진 것,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간 것, 그리고 상대 운전자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변화와 같은 더 세세한 세부 사항을 모은다.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아진 세부 사항의 양이 증가된다. 더 많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뇌가 그 일을 회상할 때, 뇌는 그 많은 양의 정보를 더 긴 사건으로 해석한다. 미니 테스트 2-노 24 물결표 사인 25.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통계적인 틀이 없다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그건 무형의 가치의 많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관례대로 측정되는 바로서의 생산성이 결코 증가할 수 없는 거대하고 점차 커지고 있는 경제 영역이 있다. 실제로 유형의 생산물이 없을 때 생산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형의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적절한 정의의 생산성이 측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광범위한 그리고 커지고 있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고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공연 예술가들은 단지 1년에 최대 365일 밤에만 공연을 할 수 있고 더 생산적이 될 수는 없다. 간호사들은 만약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유의미한 의미에서 더 생산적이 아닌 덜 생산적으로 될 것이지만 통계 자료는 반대로 나온다. 온라인 경제에서 디지털 제품들은 근본적으로 무료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무한한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 가격이 무료로 매겨지면 그 제품들은 아마도 바람직한 수량으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예시에서 측정의 개념적 틀은 우리가 경제 외의 의미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평가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전상의 의미에서 그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실제로 어렵게 한다. 미니 테스트 2-인호 26 물결표 사인 28. 왈리 커라이그는 외로운 아이였다. 왈리는 공교롭게도 지능 발달이 더뎠다. 이미 11살이면서 3학년을 막 시작한 그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서툴고 자기 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커서 어떤 공놀이 시합에도 하자고 요청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사이드라인에 혼자 서서 지켜보곤 했다. 그는 온화하고 친절했고 그의 덩치 덕분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들의 보호자였다. 건장한 왈리가 가까이 있으면 아무도 감히 더 어린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곤 했다. 그해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연출자는 여인숙 주인 역의 왈리를 뽑았다. 그는 왈리의 덩치 때문에 그의 거절이 더 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떤 일에 열중하면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늘 하던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얼마 후 임신부와 그녀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여인숙으로 향했다. 요셉이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뭐가 필요하시오? 라고 물었다. 요셉이 제발, 아저씨, 저희는 잠잘 곳이 몹시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은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왈리는 자신이 지시받은 대로 빈방 없어요. 가시오. 라고 소리쳤다. 요셉이 제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분명 저희에게 주실 어떤 장소가 있을 겁니다. 라고 간청했다. 이 순간에 짜증이 난 여인숙 주인은 매정하게 나는 여기에 방이 없다고 말했소. 원한다면 뒤로 돌아가서 헛간에서 주무시오. 라고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왈리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혔고 이것이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는 그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슬픔에 잠겨 거기에 서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가짜인 연극 작품이 아니었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의 주일 학교 선생님은 그가 자기 대사를 잊어버렸다고 여겨서 그들이 제갈 길을 가게 해라고 속삭였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청중들은 왈리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돌아오세요. 내가 헛간에서 잘 테니 당신들은 내 방에서 주무시오. 그날 밤 참석했던 그 누구도 그 장면에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